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발행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죠. 김나령 아나운서는 써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부모님을 비롯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강원도에는 강원사랑상품권, 춘천에 춘천사랑상품권, 뭐 강릉시에 강릉페이 등 지자체별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할인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곳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께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상점 벽면에 춘천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최대 1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발행을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 도내 16개 시군에서 상품권을 발행 중인데 지난해 판매액수만 8,5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건데 대형마트나 주유소, 대형병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해시와 양구군이 가맹점 개편을 시행한 반면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는 개정안 시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서는 전체 상품권 사용액 중 30%에 달하는 금액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사용됩니다. 점포들 사용이 제한이 되면 일단 시민들이 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제한한다고 해서 작은 점포로 가는 것도 사실 불명확하고 그 지역 화폐가 이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좀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시는 곳에서 사용이 제한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사용 못하게 하면 어디서 쓰라는 거냐 이런 식의 또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정치권에서는 행안부가 관련 지침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구도 적고 각종 사회 편의시설도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농자재나 각종 생필품 구매를 농협마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마트라 하더라도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여기 춘천만 보더라도 여기 사북면 고탄리에 가면 여기 농협, 신봉농협 하나로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아예 구멍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 현실 경제를 외면한 정책이다 이 말이요.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데서 쓰는 것과는 취지에 맞지 않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놓고 지역사회에 갑론을박이 거센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은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가맹점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